예,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 그리고 한 명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B금융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을 예상하면서 자동차와 정유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역시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DB하이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덕산 테코피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 안지형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환 부장님, 오늘 네. 옵션 만기일인데요. 수급 부담 언제 해소가 될까요? 저는 이미 어제부터 이제 수급 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기관 수요 예측을 앞두고서 기관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좀 판 것도 있고, 금융 투자의 그 배당 차익 거래도 12월 8일부터 누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제 드디어 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최근 8개월 8일 거래일 동안 7거래를 순 매수를 했고, 어제 선물에서도 상반 포지션을 구축한 걸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장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3월 우리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추가적인 상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지난주까지 상당히 꼬였던 기관 수급에 상당히 꼬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를 앞둔 물량들과 그리고 금융투자, 배당투자, 그리고 또 오스테 임플란트에 따른 요가 연관된 펀드, ETF 그런 자금들이 좀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 청약을 위해서 지금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 물량들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받아내서 오히려 좀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저께 이제 파월을 연준의장의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양적 긴축 발언이 나타나서 시장의 반등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시장은 그 금리 인상 이후에 6월 달에 그 대체 대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반영됐고 뭐 소위 말해서 그 텐트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은 수급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많이 눌렸지만은 이제 수급의 실타래가 점점 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오늘 뭐 시장은 저는 계속 그 좋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삼화 콘덴서가 테슬라 쪽에 납품이 됐다는 이슈로 나오면서 급등 나오고 오늘 추가 급등 나오는데요. 같은 MLCC 업체에 있는 삼성전기 아마 적합 거래성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지영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전일 우리 증시 강한 좀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기관과 개인의 수급 부담으로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했던 기관들이 매물을 청산 중이고 개인은 이달 대형 IPO를 앞두고 청약 증거금 준비에 나섰죠. 이와 함께 미국의 조기 긴축 움직임이 외국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락을 지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고 보통 12월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기관의 매수는 다음 해 초에는 청산되는 패턴이 나오곤 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증시는 수급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연준의 유동성 회수 전망으로 인해 글로벌 자금 이탈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이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주가 변동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매매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매매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부장께서는 삼성전기 관심주로 꼽으셨네요. 네, 앞서 벌써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MLCC 업황이 올해 한 2분기부터 그 개선세가 나타날 거로 예상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빠른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세가 나타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1분기랑 그리고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을 증가를 좀 상당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가장 그 핵심 그 부품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시제 수혜주라 볼 수 있겠고요. 갤럭시 S20이랑 그리고 폴드폰에 들어가는 메인 카메라를 공급하기 때문에 시제 수혜주가 맞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NCC 자체가 지금 그 업황이 어떤 단기 업황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장기 성장성이 확보가 되고 계속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삼성전기가 다만 4분기 때는 그 일회성 그 성과급이 지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하회를 하고 그 일회성 성과급을 빼게 되면은 컨셉 부합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정 EPS 기준으로 해서 11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역사적 하단이고 내년 기준으로도 10배 수준이거든요. 보통 그 증권사들 평균이 최소 14배는 지금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최소 22만 원, 내년 실적 기준으로 24만 원 정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LG전자가 그 벤츠 쪽에 그 제품들 납품을 최근에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랑 삼화건전스가 반반씩 들어가는데 LG전자가 사실은 삼성전기 제품을 좀 더 선호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리고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LCC 업황 호전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고요.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덧붙여주셨습니다. 다음 안지영 팀장님께서는 KB금융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은 KB금융인데요. 최근 금융주 1위를 달리던 카카오뱅크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동사가 금융 대장주 자리를 좀 살아난 모습입니다. 금융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영향이 큽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시중은행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순이자 마진 확대에 따른 수익이 막대하죠. 이는 금융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여기에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4차례에 걸쳐서 올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현행 대비 상향한 1.25%로 금리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예대 마진을 확대할 수 있는 은행 업종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속적으로 KB금융그룹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분율도 70%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동사는 견조한 실적 또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희망퇴직을 제외하면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0.4배가량으로 글로벌 운용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양적 긴축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금리 상승과 은행주 오름세에 따라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수혜가 예상되는 KB금융,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